동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개론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전쟁을 동아지중해 국제대전으로 봤어요. 1단계 고수전쟁, 2단계 고당전쟁, 3단계 소위 삼국통일전, 이렇게 3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수전쟁, 고당전쟁 이런 용어는 단지 신초 선생이 썼고요, 그 이후에 문정창 씨가 썼고 역사학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학위 논문할 때 다 바꿔치겠다가 나중에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고수전쟁, 고당전쟁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고구려에게 중요한 것은 높을 곳자고 왕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려자를 씁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단재 선생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늘 고수전쟁, 고당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요. 이 전쟁은 강력한 수나라, 400년 만에 중국지역을 통일한 수나라와 뒤이은 당나라가 일방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 즉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서 양대 세력 양쪽의 질서의 대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와 수탕전쟁은 1차 전쟁, 2단계가 고당전쟁, 3단계가 통일전쟁.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국제대전, 동아지중해 국제대전이라는 용어를 93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지금은 일반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학계에서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동북공정이 있을 때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 수장 간에 벌어진 전쟁은 국내 전쟁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통일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상대적으로 국제대전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과 국제대전이란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번에 걸친 싸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도합 5차의 전쟁으로 시작됐고요, 598년에 고구려의 여섯 지방 해륙 양면 공격이 1차 전투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막바로 수문제의 수륙군이 2차고요, 나머지 수양제가 3번, 조합 5차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 고수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은 보면은 전쟁의 배경도 해륙 양면전, 그리고 군사도 해륙 양면군, 즉 수륙 양면군을 이루어졌고 육전과 함께 해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전쟁은 612년부터 시작됐던 고구려 수나라 전쟁, 특히 수나라가 동원한 113만 3,500명에 달한 대군대입니다. 여기서 고구려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겠습니까? 이게 고구려의 실체예요.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고구려의 테크놀로지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차는 고당전쟁이에요. 저도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당태종은 수륙 양면작전, 수양제는 한꺼번에 대병. 당태종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왜 당나라 성립되고 나서 주변국들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전쟁과 외교전을 펼치면서,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드디어 644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수륙 양면전을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때 당시 배들을 어디서 건조했는가? 삼역댐 위에서 제작해요. 물론 동네 지역에 선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645년 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삼역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대한 전선들을 건조해서 그것을 양장으로 끌어내려서 오늘날의 양주죠. 그리고 남경을 통해서 운하를 통과해서 끌고 가거나 바다를 통해서 일부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의 상대가 어딥니까? 고구려예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죠. 그렇다면 고구려는, 기록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해륙 양면전이 이루어졌고, 고구려는 당연히 조선들이 발달했고 거대한 함선들이 있었고 그다음 해양 작전 능력이 뛰어났던 것이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단정져서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주변 자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당전쟁에서 해양전만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위 삼국통일전쟁인데 완결편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발발, 과정, 완결, 이게 3단계로 보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계승성과 계통성을 가져요. 모든 국가는 이렇게 계통성을 가지고 후발 국가들은 선발 국가들을 계승하는 의식을 갖고 백성들에게 선언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이랬을 경우에 이 시기에 가게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륙 십자형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남북축, 동서축, 동서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 쉽게 돼요. 왜? 이미 신라가 오늘날의 경기만 장악했기 때문에, 특히 남부 경기만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사신단을 파견하면서 군수물자 오고 가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고구려와 백제는 일단 이렇게 허리가 끊겨요. 또 한 가지는 백제와 외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북동맹은 느슨하고 돌궐도 왔다 갔다 하니까 느슨한데 동서동맹은 강보하죠. 그래서 제후는 해륙 십자형 동맹 관계가 형성됐고 배틀필드는 이 바다 전체가 됐다는 거죠. 결국 고구려 진 겁니다. 백제도 졌고. 그래서 이 전쟁을 보게 되면은 660년에 단군 13명이 파견됐는데 제가 뗏목을 차고 출항한 것이 산동반도 끝에 성산항이에요. 끝이에요. 진수항도 한무제도 왔던 곳. 끝이죠. 동단. 거기서 13만이 갔는데 배척수는 잘 모르는데 삼국유사에는 1600척이 조금 넘어요. 어마어마한 선단이었고 당연히 그 당시 태자인 김본민이 이끄는 신라 서해함대는 어디까지 가서 톡촉도까지 가잖아요. 파이로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라 함대가 13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길을 안내하면서 저는 서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상륙했다고 봐요. 다만 주력군이 금강항으로 밀고 들어간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이러해서 결국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마지막 전투가 663년의 백강전투인데 또는 백총강전투 또는 기벌포전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단 당측에는 백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백강전투에서 백여 여군이 대패하고 외선 400여 척이 불살하고 2700명이 아니라 2만 7천명이 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복국전쟁은 끝났고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로 대탈출하는 겁니다. 엑소더스죠. 그리고 백제인 디아스포라가 일본 열도 곳곳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일본 서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조상의 무덤에 다시 올 수가 없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한 것이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 3단계 전쟁에서도 수많은 해양활동과 해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 열도로 탈출한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에 지금 대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키나이 지방까지 성을 쌓아요. 나라의 고안성까지. 왜? 그들은 소종방의 대군이 황해를 건넌 것처럼 그리고 일본 열도에 있는 왜군이 대거 백제 구원병으로 바다를 건넌 것처럼 똑같이 나당연합군이 해양을 통해서 일본 열도를 상륙 공략 작전을 펼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곳곳에다가 성을 쌓는데 이 성들을 백제성이라고 부르고 또는 조선식 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서기에는 이 성을 쌓은 사람들의 벼슬과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답벌, 춘초, 사비복, 뽁뽁, 복례 등등.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 열도에 가서 670년에 일본 국호를 완성시키면서 일본의 고대 국가로 거듭나는데 주체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백제인 디아스포라, 고구려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제가 각 성마다 유적과 유물을 보여드리는데 이런 구도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고구려와 일본 열도 간에 교류가 있으면서 전쟁을 다른 양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고구려 또한 실패하고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끝내고요. 남북국시대 때 신라배를 보니까 신라인들은 이렇게 해양활동을 활발히 묘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동아시아의 지중해가 정치의 시대, 군사의 시대가 아니라 경제의 시대, 무역의 시대, 문화의 시대로 변동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동아지중해의 이런 거점, 경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이 역사의 무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서남해안의 일부를 장악한 세력이 평화시대에 동아시아 지중해의 서쪽의 물리망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항문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이 항로를 택했거든요. 2003년도에 요기로 출항해서 인천을 거쳐서 서천을 머무르고 다시 부안을 거쳐서 완도에 기착한 다음에 그리고 제주도를 경유해서 바로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항로예요. 똑같은 항로. 여기를 경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 있죠? 바로 장보고. 이적 출신이니까 당연히 망백제 유민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 디아스포라들이 여기 많이 포진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유민들 세력이었던 제당 신라인들, 일부의 백제인들, 그리고 본국에 있는 본국 신라인들, 일본 열도로 갔었던 제일 신라인들, 이들이 하나로 연결시켜준 것이 바로 장보고예요. 제 용어로 따지면 범신라인 네트워크인데요. 저는 범신라인을 이렇게 봅니다. 제당신라인, 본국신라인, 제일신라인. 이게 한민족 공동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신라인 해륙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이들이 장보고가 특히 청해진에 설치한 것은 경제특구라고 제가 오래전에 발표를 한 것이죠. 경제특구는요. 사실은 경제특구 정책을 써서 성공한 나라는 우리 한국입니다. 용어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중국의 등서평이 한국의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이론이 경제특구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광동성의 3개 도시, 복건성의 샤이먼 1개를 합쳐서 4개가 경제특구 도시로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중국의 황해안 쪽에 있는 경제기술 개발구들이 됐었고 강택민 시대에 이제는 양자강을 따라서 면전략, 즉 내륙 개발 전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시켜 갈 때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에서 경제특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도 경제특구를 많이 모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는 그 전에 남도고시가 주평이 돼서 일군 학자들이 모여서 경제특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역사학자 입장에서 우리의 경제특구 모델은 장보고에서 찾을 수가 있다. 등서평의 경제특구 모델도 중국 당나라 역사에서 보여지는 신라방이라든가 특히 파사방, 페르시아방을 모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이론들은 많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장보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상업 그리고 경제특구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보고는 대단해요. 지금 제당 신라인들이 살던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개발된 도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장보고는 정말 대단한 인물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일본의 배들이고 바레인들. 제가 가장 높이 평가는 바레인들이죠. 바레인들은 이렇게 중국기 당나라 지역과 해양 교류를 했었고요. 일본 열도와 교류입니다. 220년 동안 바레가 존속할 동안에 공식 사절단은 34차례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1100명의 민간인들이 스스로 일본 올 때 도착했다가 방한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건너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비공식적으로 건너가면서 무역을 했겠습니까? 사료에는 한 번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고 34번의 공식 사절단들은 초기에는 신라를 압박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발일 동맹의 일환이었었지만은 그 이유는 완벽하게 무역을 위해서만 바레인들이 가거든요. 일본이 간다고요? 아니에요. 일본은 10여 차례밖에 가지 않거든요. 그것도 바레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해술 조선술은 바레가 압도적으로 우월하죠.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당시 일본 열대 조선술과 항해술이 통일신라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틀립니다. 제가 학자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당시 일본의 속일본기, 일본후기 등등의 사료 기록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항로와 그 다음에 항해상의 피해 등등을 보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잘 모르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항로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록과 그 다음에 유물과 항해 조건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큰 틀 속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설로 제기한 것이 이겁니다. 삿포로, 홋카이도죠. 그리고 여기 사할린 지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벌일 때, 특히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벌일 때 사흘 이내는 유일한 존재가 왕자를 파견해서 통역 세 번을 거쳐서 당나라에 조공을 바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기에 이미 사흘 인지역과 이 연해주역과는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의 캄차카에는 야찰한 종족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당나라랑 교류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법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 동해를 원양을 그대로 횡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좁은 타타르 해협을 항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주장이에요. 왜? 좁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해류와 조류 바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것은 정말 쉬운 항해죠. 그리고 겨울에는 당연히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 발해시대 때는 이렇게 홋카이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흘 인지역과도 교류가 가능했었구나. 이거는 제가 앞으로 찾아낼 주제거든요. 그런데 에가미 나미오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일본 민족의 기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 4000년 전부터 이렇게 연해 지역과 홋카이도 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고, 일본인들은 이렇게 사흘 인지역과 홋카이도 지역, 혼슈 지역 간의 교류가 선사시대부터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볼 때 발해인들이 홋카이도 지역 그리고 사흘 인지역과 교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연구를 못했고, 그다음 고고학적 발굴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학자들은 과감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고려입니다. 고려 굉장히 해양활동이 활발한 나라고요. 고대는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여몽연합군에서 고려 전선들이 대거 파괴가 되고, 그리고 몽골의 간접지배권에 들어감으로써 고려의 국력은 약화됐고요. 해양문화가 특히나 약화됐는데, 그 전까지 고려는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해양활동 능력을 이용해서 국가발전 그리고 특히 무역에 엄청난 이득을 본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해양세력 또는 해군으로서 건국에 성공한 유일한 사람이 왕건입니다. 왕건은 서류상에서 해군대장, 백선장군이라는 용어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해양과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요. 오늘날의 개경 바깥바다와 강화도 사이를 본거지로 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만 세력이에요. 그래서 왕건을 도와서 고려 건국에 공헌한 공신들을 보게 되면은 임진강의 파평윤씨 세력, 그 다음에 한강 행주산주 주변의 행주기씨 세력, 그리고 인천의 인주씨 세력, 안산의 안상김씨, 남양의 남양홍씨, 그리고 당진의 면천복씨와 박수리 등등 이렇게 해양세력들, 그리고 심지어는 영산강화국의 나주오씨 이르기까지도 해양세력을 통해서 건국에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는 당연히 해양활동이 활발하고 해양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중국 지역이 송나라, 북방 요나라, 고려로 3등분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여진, 일본, 서하, 그리고 중국의 송나라 이런 구도 속에서도 고려는 해양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국 간의 외교 속에서 코어 역할을 하면서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물류망을 장악하다 보니까 무역상의 이익을 엄청나게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사 말씀드리면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당시 고려 시대인 개경에는 이를테면 베트남 사람들, 인도 사람들, 태국 사람들, 그리고 멀리 아랍 상인들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객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소교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실질적으로 대단한 무역국가였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분단된 남북을 대상으로 한 동시등구로에게도 성공한 나라인데, 다만 중국 지역이 온 나라에서 통일되면서 중국이 통일하고 일국중심 체제가 되면 주변국들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특히 우리 민족의 운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실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 지배에서 고려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결정적인 것은 온 나라가 왜 일본 열도를 공격 또는 정벌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고요. 사실 온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도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온 나라 간의 전쟁은 워가 아니라 배틀에 불과했고, 그리고 온 나라 입장에서는 고려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국제 질서의 현황과
전략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무신 정권이 강화돼서 샤 10년에 걸친 강도 정부를 운영했던 겁니다. 절대 몽골군이 수전 능력이 없어서 강화도를 못 갔다. 이거는 소설이죠. 그거는 소설입니다. 온 나라가 또는 몽골군이 얼마나 수전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일일이 예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나라는 왠지 모르게 전략적 거치가 없는 일본 열도의 일본국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공격을 하는데, 특히 1차 공격 때는 실질적으로 온 나라는 병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력은 고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삼별초를 공격했었죠. 김방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가 편성되는데, 고려군은 4개월 반 만에 900여 척에 달한 전선을 만들어요. 특히 300척의 전선 포함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가 소진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군이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시 2차 전쟁에서는 항복한 남송의 군대들이 대거 참여하지만 역시 가미까제, 즉 신풍이에서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이후에 고려는 엄청난 국력 손실, 특히 해양력, 씨파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고려의 해양활동 능력이 대폭 감소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차는 외국 세력에게도 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당시 수도인 개경, 오늘날 서울 지역까지도 공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시죠? 900여 척의 배를 4개월 반 만에 건재했다. 그리고 동해에는 과선, 검선이란 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과선 들어보셨어요? 또는 검선. 뭐 간단합니다. 배에다가 창을 꼽은 것이 과선이고요. 배에다가 검을 꽂아놓은 것이 검선이에요. 우린 과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배가 아니라 배에다가 이렇게 무장으로 한 특별한 배고, 이 배가 조선 초에 구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배가 나중에 임진왜란 즈음에서 이순신 장군에서 특별히 개발된 거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인들은 이렇게 과선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여진 해적들의 침공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우상국이 비로소 완벽하게 고려에 항복하면서 이제는 우릉성주가 아니라 관리가 되는 것이죠. 고려는 사실은 이렇게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났고, 이런 그림들은 일본의 그림이죠. 당시 전쟁 상식의 그림 속에서 고려인들의 배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해석한 하나의 키로서 해양활동을 말씀드렸어요.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국가정책, 이런 주제하에 큰 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동아지중해 모델을 설정하고 동아지중해의 환경을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지심학적 환경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2부로 들어가면서는 한민족 해양활동을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원조선시대 때, 그리고 삼국시대 때, 그리고 뒤이어서 남북시대 때, 고려시대 때까지 이어지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해양활동이 활발했는가, 그리고 해양활동을 활발했을 때 비로소 한민족 국가는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을 입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